오늘은 포토샵의 가장 핫한 기능 Generative Fill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예시, 이미지가 딱 맞지 않죠? 왼쪽 상단에 Rectangular Marquee Tool, 얘로 빈 공간을 선택을 하는데 몇 픽셀 정도 더 오버해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래요. 자,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선택 영역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때 여기 작은 바 있죠? 이거를 컨텍스추얼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Generate Fill 버튼을 클릭.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돼요. Generate를 누르시면 짠! 기가 막히죠?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, 이 친구 지금 열심히 기타 치고 있는데 맥주 한 잔 주도록 하죠. 위치를 선정을 하고 Generative Fill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 영어로 치는 거가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Glass of Beer 입력을 하고 Generate. 자,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. Properties 패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류를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. Generate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 이미지가 합성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남들이 봤을 땐 잘 모르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Generative Fill 기능 사용 방법 한번 배워봤는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